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리그리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한 지 지금 1년 정도 됐는데 저의 자기소개 영상은 없는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요. 저는 유튜브에서 비드레스트라는 닉네임으로 영상을 올리고 있는 박재범이라고 합니다. 제 나이는 만 19살이고요 이제 곧 성인이 됩니다. 근데 이게 나이가 너무 애매한 게 한국 나이랑 그 외국 나이랑 너무 달라가지고 말을 하기가 되게 애매하고 빠른 년생이에요 또. 그래서 생일은 97년 1월 17일 생입니다. 빠른이어서 96이랑도 친구고 97이랑도 친구고 또 빠른 98이랑도 친구여서 이 언니 족보가 엄청 꼬이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다 친구 하겠습니다. 전부터 저 영상을 봐주셨던 분이라면 알고 계실 테지만 저는 에뛰드하우스에서 직원으로 한 7개월 정도 일을 하다가 돈을 모아서 유학으로 일본에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 혼자 살고 있고요. 학교를 다니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에서는 저의 유학에 대한 모습이라든지 또 친구와의 일상 같은 모습도 많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스타리움 TV라는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고요. 유튜브를 시작한 계기는 진짜 그냥 너무 해보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됐는데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면서 너무 진짜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의 영상 주제는 원래 메이크업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맨날 똑같은 얼굴로 이게 쓰는 스킬도 맨날 똑같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메이크업보다는 뭐 신상 소개라든지 여러 가지 좀 소개를 많이 올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저의 강점이라고 말을 하면 좀 그런 뭐 판매라든지 좀 소개를 잘한다고 생각을 집으로 이런 말하기 좋아하는 유튜버는 신님이나 이사벤님, 헨티브님 정말 좋아하고요. 친한 유튜버는 없습니다. 저는 인생은 혼자이기 때문이죠. 많은 분들하고 친해지고 싶습니다. 많이 다가와주세요. 제가 지금 일본에 있는 기간은 2년 동안인데 방학 때 놀러가면 여러분들하고 또 뵙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는 아마 제가 일본에 더 살고 싶으면 여기서 더 살 수 있는 기회를 만들거나 나중에는 사실 많이 생각을 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바뀔 수도 있고 모르다 보니까 뭐 이런 유튜브 일을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도 않을까? 그냥 여러 가지 생각이 정말 많은 시기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영상 많이 올릴 테니까 좋아요랑 구독 잊지 마시고 봐주시면 좋겠고 언제든지 댓글 다 읽고 있으니까 뭐 상처 주시는 댓글만 아니면 제가 진짜 다 확인하고 답글도 달기도 하고 좀 그렇게 많은 분들과 소통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영상 맨날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는 그런 유튜버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모자 이상한 거예요. 지금까지 비글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